유니모 테크놀로지로부터 셋톱박스 제품을 제공받아 이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셋톱박스 비트3 필드 테스트 가려고 합니다. 인원이 같이 라이딩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섭외를 했고 제품을 이걸 설치를 해드리고 불편한 게 없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개인 간 무선 통신에 대해서 거리, 다자 간 통화 그러니까 1대1 무선만 되는 건데 만약에 우회적인 방법으로 뭐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이겁니다. 채터박스 비트3. 어? 이거야? 이거 박스 이쁘네. 장착하시고 한번 라이딩 출발하시죠. 자, 요게 본체 이 스피커 세트를 헬멧에 장착하시면 돼요. 보면은 여기 귀때기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제 스피커 붙이면 될 것 같고 위에다 올려서 얘를 이렇게. 나는 이게 처음이야. 자네 덕에 할리에 입문해서 처음. 나 이런 거는 하지도 않고 페어링 있는 오디오 있는 것들만 하니까. 그리고 전화 오면 그냥 오토바이 세워놓고 길가에서 무슨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야 끊어 이따가 도착하면 전화할게. 급한 거 아니면 보면은 여기를 예, 여기를 너무 조이면은 그치, 이거를 잠글 때 그렇지. 여기 체결 부위가 떠버려요. 정비를 하니까 이게 손톱 이게 어느 정도 잡으면은 고무가 있어서 안 풀리거든요. 그렇지. 됐네 그러면. 예. 오토바이는 진동이 심해도 예. 헬멧은 진동이 그렇지 별로 없잖아. 음질이 엄청 좋은 그 음악 칩이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음악 감상하기에는 좋을 거예요. 요새는 알리사들이 하도 많아서 근데 네. 별로 안 좋다는 얘기도 많아서. 근데 이거는 그 뭐지? KC 인증하고 CE 인증 다 받은 거예요. 네. 국산이라서. 오 됐네. 들어갔어요? 네. 어. 일단은 귀 안 아픈가 써보시고 지금 형은 안 보이는데 나중에 영상 보시면 아시겠는데 여기 마이크 보면 여기 하얀색이 있거든요. 하얀색이 바깥이에요. 바깥. 아 이게 음성 들어가는 네, 마이크 홀이 안쪽하고 바깥쪽이 구분이 돼 있어 가지고 제품 장착은 이쪽에서 그냥 익숙해지면은 자 이렇게 되고 블루투스 페어링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가 날 거예요. 블루투스 페어링 소리가 날 때까지 손을 떼지 마세요. 블루투스 페어링 소리가 날 때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잠깐만 요거? 네 위에 거 누르고 있어 계속. 아 소리 안 해. 계속 블루투스 페어링. 그러면 손 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형이 연결된 제품들이고 밑에 보면 채터박스 비트3라고 나와요. 네 여기 있네. 네 그거 누르시면 돼요. 누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블루투스 커넥트 연결됐죠? 연결됐다. 오케이. 유튜브 틀어보세요. 유튜브 유리나무 네. 채널 센스 봐라. 네, 센스 구독. 아 여기 채터박스 네.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네. 소리 나요? 오. 오케이. 제끼라. 소리 나. 소리 나요?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안 나잖아. 그거 안 나죠. 제품에서만 안 나는 거지. 야, 좋은데? 이제 1대1 무선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길게 눌러가지고 전원을 끄세요, 일단. 형도 나도 동시에 길게 눌러서 블루투스 커넥트라고 나오게끔. 목소리 들으면 손 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눌러. 한번 클릭. 요거를? 예, 네, 클릭. 저도 커넥티 나왔거든요. 아~ 제 말소리 들려요? 들려. 예, 네, 저 잘 들립니다. 형, 저 떨어져도 목소리 들리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거리 제한이 없이 하려면 전화를 하면 되는데 다자간 통화나 아니면은 카카오톡 전화 그렇지. 그걸로 하면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막 되거든요. 형하고 나하고 둘만 있으니까 전화를 그냥 하면 되는데 만약에 한 명이 더 들어갔을 때는 똑같이 프로그램을 하나씩 깔고 제가 예전에 한번 써본 프로그램인데 디스코드라고 있어요.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초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형을 초대하는 거. 여러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 디스코드로 입장. 이게 인터넷 서버 통해가지고 넘어오니까 우리는 둘밖에 안 되니까 통화로 그냥 네 통화로
인터컴도 되고 전화도 되고 같이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되고. 저는 이제 운행할 때는 이제 인터컴으로 하는 게 좀 더 통화료가 싸나? 어차피 통화 다 무료인데. 아 맞아. 자 출발. 출발이. 야 오토바이 네. 옆에. 네 봤어요. 어 이런 게 좋아. 아 잘 들린다. 아 잘 들린다. 아 항공기가 뜹니다. 항공기가 뜨니까. 아 관제탑 뭐 어쩌고. 관제탑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북스로 골프 호텔 인디아. 라죠. 예 블루투스 처음 써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요 신세계? 신세계예요. 너무 오랜만에 느낀 거 아니에요 신세계를? 처음이지. 아 좋아. 왜 이렇게 주둥이에다가 소음을 달고 다니는지 이제 알겠어. 이게 국산이라고? 네, 국산이에요. 원래는 미국 회사고, 미국 회사 건데, 미국 회사 브랜드를 한국 무전기 회사에서 인수한 거지, 합병한 거죠. 근데 이게 국내 가격이 얼마라고? 이게 원래 정가가 12만 원이 넘는데, 아. 근데 지금 할인해가지고 9만 8천원이에요. AS가 원래 1년인데 2년까지 지금 연장. 그러니까는 뭐 배달대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용시간이나 대기시간도 길고 하니까 많이 사나봐요, 이거를. 아까 전에 제 핸드폰, 저처럼 핸드폰 두 개인 사람 있죠? 이쪽에서 전화오면 이거 받고 저쪽에서 전화오면 저거 받고. 오, 오늘 날씨 괜찮네. 멀리 보이고. 그러니까. 아니, 한여름에 또 바이크 어떻게 타나 몰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측으로. 네. 붙었어요. 좋아. 그냥 이 시간이 좋아. 헬멧용 블루투스를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이번에 써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할리를 6년을 타면서 열선 장갑도 안 끼고 내피 뭐 이런 것도 안 끼고 네. 그냥 그대로 특이하게 하이바도 맨날 하나 가지고 네. 주야장창 쓰고 그리고 휴대폰은 전화 오면 우측에다 세워놓고 집에서 오면 무조건 받고 거래처나 친구나 오면은 잠깐 메시지로 올려서 네. 내가 이따가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욕 태백이로 네. 먹고 그지? 나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하이패스도 없이 다니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좀 아날로그적인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할리도 오래된 것도 타고 그렇다고 옛날 건 아니지만 그렇게 타다 보니까 수동적인 걸 좋아했는데 유리나무 동생이 좋은 그 제안으로 인해서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체험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할 때는 숙지가 잘 안 되니까 이건 뭐 누르면 나는 볼륨을 업인 줄 알고 눌렀는데 다운인 거야. 목적지 가서 같이 밥 먹고 커피하고 이제 오는 길에 이제 나도 이제 거기에 이제 익숙이 됐는지 인터컴 기능 처음에는 막 모기 소리처럼 잘 안 들리더니 알고 봤더니 내가 볼륨을 내리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다시 볼륨을 올렸더니 너무 잘 들려. 아까 전에도 한 300m까지 막 떨어져 봤는데도 그렇죠. 진짜 옆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잘 들리고 그 다음에 휴대전화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잘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왜 이렇게 신났냐고 그러지.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인터컴, 전화, 프로그램. 그다음에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 다 좋고 근데 이제 단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외국 서버에 갔다 오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한 박자 늦어. 맞아요. 그래서 진짜 둘이 갈 때, 셋이 갈 때, 두세 대 이렇게 갈 때 앞에 뭐 위험 상황 있을 때 수신호보다 말이 빠르잖아. 전화나 인터콤으로 해도 충분한 그 효과가 나오고 맞아요. 난 세나는 그거가 최고인 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업체들도 좋긴 하지만 이게 후발주자 업체 물건들도 아 이제 좋아졌구나 그럼요 아니면 이 정도면은 괜찮네 어디 저기 해외 구매할 필요도 없이 국산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는 AS가 그럼요 가장 AS. 중요한 거 AS 뭐 한두 달 쓰고 버릴 것도 아닌데 일단은 중국산 제품도 뭐 7, 8만 원대도 많고 뭐 저가형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AS 2년이 보장된 국내 제품 중에 9만 원 정도 되는 거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국내 제품을 사는 것도 왜냐면 예, 기능도 아까 형이 말한 대로 상향 평준화가 됐고 7, 8만 원짜리 중국산 사봐야 일단은 뭐 한 번이라도 망가지면은 그걸 또 사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7, 8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국산이나 뭐나 이게 가장 문제가 배터리 뻥이야 뻥 못 믿어 대기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못 믿고 또 회로가 망가질 수도 있고 중국산 우리도 많이 알릴 걸 많이 사보지만
아, 진짜 그거는 그냥 그렇더라고. 그래, 뭐 선발 주자 꼭 굳이 안 써도 왜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중저가도 얼마든지 제품이 좋고 업그레이드 되고 나날이 좋아지니까 내가 봐서는 너무 좋은 거야. 아까 보니까 진짜 좋았어. 영상에는 안 들어갔겠지만 혼자 소리 지르고 같이 막 좀 들떠있고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땡겨보도 봐서 소리도 들어보고. 근데 사용법만 처음에 좀 몰라서 그랬던 것 뿐이지 제대로 할 줄 아니까 이게 괜찮네. 굳이 뭐 이렇게 비싼 거 살 필요 없네. 도착하자마자 사진 딱 찍어가지고 형네 그 뭐야 활동하는 친구들 카페에다 바로 올려버렸잖아요.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렇지, 그렇지. 국산이지만 형을 진짜 써보니까 괜찮다 해서 올려준 거니까 괜찮아.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좀 홍보만 잘 되면은 금방 잘 나갈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그렇죠. 배달하는 진짜 좋은 것 같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하면은 괜찮을 것 그럼요. 같아요. 파이버 쓰는 사람들. 그거는 이제 좋고. 제가 뭐지 처음에 리뷰할 때 말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스노우보드 브라켓이라든지 자전거 헬멧용 브라켓이 있으면 뭐 스피커 자전거에다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하니까 재밌게. 민폐잖아요. 재밌게. 예, 그러니까 자기만 딱 들을 수 있게. 난 솔직히 오토바이를 다 음악 나오는 것만 탔잖아. 할리, 골딩 뭐 이런 것들 다 음악 나오잖아. USB에다 해서 내가 좋아하는 곡 듣고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오늘 마음이 변한 거는 블루투스로 해서 들으면서 통화도 하고 네네. 인터컴도 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그리고 좀 전에 형 전화 왔을 때도 우리 인터컴 상태였는데 바로 전화가 전화 되고. 딱 눌러가지고 바로 연결해서 전화 받으시고 전화 끝나니까 바로 자동 바로 자동 연결됐잖아요. 인터컴으로 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진짜. 이게 뭐 불과 몇 시간 안 써봤지만 진짜 괜찮은 그 제품이고 잘 만든 거야. 잘 만든 거라고 봐. 이거는 뭐 안전에도 1차적으로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고. 맞아. 그리고 아까 형이 말한 뭐 배달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악조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거를 AS로 해결을 해준다고 하면은 9만 원이 비싼 게 절대 아니다. 이거 방수 기능 되지 않나? 방수 생활 방수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뭐지 일반 배달 오토바이 취급하는 수리하는 센터에서 중국산 이런 거 좀 많이 팔거든요. 7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살 바엔 이거 낫다. 예, 네, 왜냐면 그것들은 이제 고장나면 자부담으로 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근데 7만원짜리 사가지고 또 7만원짜리 사고 또 7만원짜리 사고 그럴 일단 바에는. 그리고 처음에만 그랬지 버튼이 큼직큼직하니까 좋아. 이게 처음에 이제 버튼 위치랑 이런 것들 파악만 되면은 그것만 파악되면 금방 네. 뭐 솔직히 다 그러잖아. 저도 처음에는 이게 다이얼 쓰다가 이거 하니까는 익숙하지 않았는데 맞아. 많이 쓰니까는 괜찮더라고요. 아 맞다 중요한 거 1.2A 이게 고속 충전기 쓰면 절대 안 돼. 이게 배터리 효율성도 떨어지지만 뭐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대기시간 200시간이 넘고 사용시간 11시간 넘으니까 집에서 한번 충전하면은 막말로 한 일주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투어 가시는 분들 1박 2박 1박 3일은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틀어놔도 괜찮을 맞아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용자 설명서 가져가셔가지고 요거 뭐 그 아드님하고 같이 라이딩 할 때 뭐 잘 쓰시고 일단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템이었다. 제품입니다. 제품이고 제품이었다. 많은 판매량을 기대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